오늘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는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이 지역과 충북 북동 지역에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영동 지방으로 단풍놀이 나가신 분들은 산불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강원도 영동 일부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화재의 위험이 있겠습니다. 또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는데요.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비가 오는 동안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밤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그 밖의 해안과 일부 내륙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방문하여 연무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0도, 강릉 26도, 전주와 광주는 23도입니다. 오늘 밤을 기점으로 서해중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되었는데요. 서해상과 남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진도 해역은 오늘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